그러면은 일단은 박원서는 끝났다. 입학원서. 그 다음에 오케이 체크. 체크. 자 다음 두 번째가 자기소개서. 자기소개서 작성한 거 꼼꼼하게 확인해야 돼. 1번 문항, 2번 문항, 3번 문항, 4번 문항. 자기 밑에 반드시 재국민 수험번호 모집단이 성명 있는지 꼭 확인할 것. 그래서 바깥에 카운트 잡아. 피드백 보면은 뭐가 빠졌는지 확인되고 연대할 때는 오히려 훨씬 편해. 연대할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해줘. 알아서들 접수. 1, 2, 3, 4번 수험표 확인했으면은 그 기준으로 찍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덮은 다음에 반대로 아까 부분 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서류가 들어가는 거야. 맨 처음에 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서 들어가고 자기소개서 들어가는 이 순서대로 할 거야. 오늘은 다 내가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. 이 학생 끝났고 다음 학생 이 학생 두 장이야 한 글은. 근데 지금 지원 동기 이 부분 거는 더 수정을 해야 되겠다, 그지? 그래서 좀 더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를 제출해 버리면은 수정하는 게 의미가 없어. 그래서 이거는 임시로 넣어주는 거야. 임시로. 네. 다시 출력할 거야. 그래서 유학생 것도 그 다음 입학원서에 이어서 두 번째 서류.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체크는 해주겠는데 완벽한 자기소개서는 아니야. 반드시 수정본 다시 인쇄해서 넣어줄 것. 다음 학생 둘, 삼, 자, 이렇게 수고했어요. 자소서 쓰느라고. 그래서 역시 입학원서 다음에다가 본이지 이거는? 이렇게 컴플리폼이야. 너 지난 많이 썼어. 고생 많이 했어. 그래서 이호지 학생 아까 자기소개서 체크해줘야죠. 종합기록표는 이렇게 생겼어. 입력했었을 때 하고 위에 모집단위과 수험번호 성명 꼭 확인해주고 맨 마지막에 이 학생은 이거 사인이 없잖아. 그지? 사인을 꼭 해줘야 돼. 그래서 들어가야 돼. 이 종합기록표를 다음번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종합기록표에 이렇게 체크. 몇 년 나왔어? 11년 겨울 나왔지? 한국 학교는 자격이라. 그래서 입학원서, 자소서, 그 다음에 세 번째 종합기록 넣어주고. 다음 종합기록표. 빨리 사인. 사인. 좋아. 그래서 세 번째 서류 종합기록표 넣어주고. 다음 네 번째 서류가 당연히 이제 뭐다? 외국 학교 조사표. 그리고 이 부분 거 외국 학교 조사표 역시 마찬가지 맨 밑에 사인이 있어야 돼. 아까 종합기록표처럼 맨 마지막에 사인이 있어야 된다. 그래서 학교 종합기록표에 의해서 외국 학교 조사표까지 반드시 사인이 있어야 돼. 그래서 외국 학교 조사 한 바퀴도 회전 바퀴 돌려서 넣어주고 다음 절대 헷갈리면 안 돼. 다른 학생 거 들어가면 큰일 나. 학생 학교 조사표 사인에 입학 됐네? 네. 있으니까 사인만 하면 돼. 네. 사인해. 네. 맨 마지막에 별도로 사인하는 건 없어. 학생도 자기소개서 사인해 주세요. 제 자기소개서로 학교 조사표. 오케이. 가만 있어 보자. 그러면 여기 넣어주고. 그래서 입학원서, 자기소개서, 종합기록표, 외국학교 조사표까지. 다 됐고 다음 추천서 누구 거서부터 할까?